영상을 보시고 원딜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분 무료로 관전해드리죠. 과연 왜 졌을까? 이게 원딜 싸움이거든요. 보니까 이 전적이 완전 원딜 싸움이에요. 이게 이 사람이 이즈리얼로 10킬 4대타고 졌고 상대방 원딜은 또 14킬 2대시라서 완전 원딜 싸움이 된 것 같은데, 그는 왜 실버 원딜인가? 실버 원딜들의 단점이랑 단점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. 오, 레오나가 근본이 있네. 좀 이런 게 안 좋죠. 어찌 보면 그냥 이런 거부터 하나부터 시작인데 여기까지는 좋다?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. 왜냐면 이제 더 들어가봤자 이제 이즈리얼 Q도 없단 말이야.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찍기 위해서 빨리 밀어야 돼. 근데 이즈리얼 실수한 게 뭐야? 더치로 들어가다가 여기서 카이사한테 거리줘서 이렇게 평격평 맞는 거, 이런 거가 좀 안 좋은 거 같아. 그치? 이런 쓸데없는 평타 치러 가는 거, 스킬도 없고 더 이득 볼 수 없는데, 나 같으면 타워 CS를 빨리 먹어서 이득을 먼저 찍고. 여기서부터는 봐봐, 여기서부터는 이게 봐봐, 이게 좀 더 센스적인 건데, 어차피 레드 팀이 세 마리가 있고 근거리 여기 두 마리 개피잖아. 그럼 이렙이 무조건 확정이야. 그럼 여기서는 둘 다 암모빙을 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면 얘네가 빼야 돼. 왜? 이렙이 찍혀버리면서 이제 얘네가 감정적이게 물게 되잖아. 그러니까 얘네가 암모빙을 했어. 근데 암모빙 하다가 상대방이 이 새끼들 왜 깜찍지 하다가 물다가 이렙이 돼버리면 이제 그대로 솔킬이야. 근데 실버는 그런 걸 안 굴려. 봐봐,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렙을 찍어버리잖아. 왜냐면 이게 그냥 앞으로 가면 좋은 게 질귀환도 이득 볼 수도 있고, 상대방이 미니언을 못 먹고 이렇게 뒤로 빼버리면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. 초반에 바텀은 초반에 경험치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한 마리만 못 먹어도 손해본단 말이야.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, 물론 이득을 봤지만 좀 상대방이 못해서 이득을 본 거지 어찌 보면. 카이사도 어찌 보면 여기서 그냥 빼야 되는 게, 이게 근거리 대 원거리. 그냥 서포터가 얘가 근거리잖아? 근데 얘가 원거리고? 그럼 이렙을 찍을 확률이 적어, 레오나가. 여기서 얘네는 빼야 되는데 안 뺀 것도 문제인 것 같아. 여기서도 이즈가 여기 딥모빙을 하면 안 돼. 별거 아닌데, 아, 별거 아니지 않지. 중요한 거긴 하지. 여기 봐봐야 되는데. 이 차이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이면 여기서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? 이쯤에 있어야 돼요. 이쯤에. 제 마우스 보세요. 이쯤에. 왜 이쯤에 있어야 되냐면 이쯤에 있어서 좀 여기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, 이쯤에서 해버리면 얘가 압박감을 안 느끼거든. 압박감을 느끼면서 CS를 놓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. 봐봐, 여기 뒤에 있잖아. 봐봐, 보이시죠?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쯤에서 물려도 어차피 우리가 피가 많고 힐이 있으니까 물릴 거리 줘도 되는데, 여기서 뒤에서 있는 건 좀 아쉽다. 지금도 여기서 앞비전을 해야지. 봐봐요, 너무 늦게 해서. 이것도 쫓는 앞비전. 이것도 보면 상대방 힐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하나하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실버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나 부실골풀 다까지 다 그래. 유리할 때 못 굴려. 더 굴려야 되는데, 내가 정확하게, 그러니까 내가 죽을각이랑 딸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분노. 여기까지는 뭐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, 더 아쉬운 건 여기서 앞비전을 바로 안 한다는 거야. 앞비전에서 물려도 미니언 많고 힐 있고 점화 있고, 얘는 점화밖에 없고 미니언 없고요. 물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? 앞비전 해서 여기서 이쯤에서 앞비전에서 EQ하고 봐봐요. 이미 끝났어. 얘 풀 빼졌어. 봐봐, 이제 지금도 이제 뒤에 있잖아. 이게 문제야. 봐봐, 잘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아쉽죠. 나 여기서 레오나 집 갔으니까 2라인까지만 밀고 집 가는 거? 어우 좋네, 잘하네.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와드를 꽉 잡아놓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모모가 그래도 용 같은 게 빨라서 라인 밀어놓고 용 같은 거 바람용, 아니 바다용 빨리 챙겨도 괜찮아서 바다용 같은 거 챙겨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. 바다용이 초반에 있으면 되게 좋아가지고. 이 보면 계속 라인 푸시를 해야 되는데 밀리네. 뭐 이제 어디가? 아 그럼 안 되지. 서포트 버리면 어떡해. 이게 부실골 딱 그거야. 애들이 백업 안 가면 욕을 먹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진리는 버리고 백업을 가네. 이게 백업 갈 때는 이쯤에서는 가도 되는데 갑자기 여기 라인 버리고, 이 라인에 솔직히 이 라인 버리고 가기도 애매해. 그냥 이 라인에 밀고 가야 되는데.
씨, 여기서 물렸다 그냥 가버리네.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. 카이사가 현명한 거야. 카이사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라인 밀고 가는 거야. 아주 현명해. 여기서 이즈리얼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볼까? 이즈리얼 지금 W 안 날리는 건 너무 아쉽죠. 평타 안 치고 해서 걸어가죠. 계속 걸어가는 거. 너무 아쉽고. 지금 계속 걸어가죠. 평타 안 치고. 지금 WQ 있는데? 딜러를 치려다가 이러는 경우가 앞에 거 빨리 녹이면 되는데. 이미 늦었죠? 이미 레오나 쳤으면 죽었는데. 근데 보통 15보단 잘해, 확실히. 되게 잘해.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. 레오나가 다음에 물었을 때 W가 없으면 딜이 없기 때문에 이런 W는 아주 쓰레기 같다. 이즈리얼이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상대방이 E 못 맞추면 레오나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서. 좋아, 이즈리얼 잘한다. 나쁘지 않아. 어우, 실버계의 테디 아주. 아주 백업 나이스하고. 아, 이 부분은 좀 아쉽다. 이 원딜은 이렇게 상대방을 딸 때도 이렇게 달라붙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. 거리를 두면서 달라붙어야 되거든요.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갑자기 뽀뽀하러 가죠, 럭스한테. 이게 안 좋습니다. 지금 여기서 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쯤에 있어가지고 그냥 빠졌겠죠. 이즈아 딜해! 왜 큐를 안 날려 얘는! 레오나도, 카이사도 잘못했어요. 카이사도 이게 궁을 바로 쓰면 안 돼. 봐봐, 카이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다가 물었을 때 바로 홍이 돼야 되는데 카이사도 너무 뒤에 있었어. 카이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걸 여기 뒤로 뺀 게 아니라 이쯤에 있어야지. 이쯤에서 있다가 물었을 때 호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데 너 호응할 필요도 없어. 그냥 여기는 이미 들어간 순간에 너무 호응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즈리얼이랑 맞다이를 해야 돼. 내가 항상 말하지만 호응하기 어려우면 안 호응해도 돼. 이거 이 카이사 공 잘못됐는데 이거 이즈리얼이 못해서 살았다 진짜로. 이즈리얼 Q 하고 E 했으면 잡았는데 하고 아쉽다. 빨간 팀의 학생 친구입니다. 밀어. 아니 이런 거 빼고 가면 안 돼, 여러분. 뭐 잘 안 갔다, 다행이다. 이런 거는 어차피 위에 싸운 거는 이미 가면 안 돼. 내가 바텀에 이런 빼고 가면 안 돼, 절대로. 바텀에 있는데 어차피 위에서 싸운 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잘 안 갔다, 잘했다. 이게 좀 백업에 뭔가 PTSD가 많이 와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. 아, 이거는 당연히 이지가 지죠. 돌풍 나와인 팀들 못 이깁니다. 이즈리얼은 무조건 펑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Q 지금 안 쓴 것도 문제고 Q 써야 되고 여기 평타 치러 가면 안 됩니다. 이즈는 이렇게 평타 캐릭터랑 이즈가 평타로 맞다이 한다? 절대 못 이깁니다. 이거는 안 좋습니다. 이거 정확하게 몰랐나 봐요, 이즈가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이것도 좀 아쉽네. 계속 얘가 백업을 갈라 그러네. 이게 그냥 궁만 날리고 여기 지금 보면 미니언이 많아서 미니언 밀면 되는데 이거 안 밀어버리네 계속 아까부터. 이게 백업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냥 진짜 가까운 거 아니면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갈라다가 손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. 이즈 포지션 괜찮다. 이즈야 Q를 계속 쏴! 계속 쏴! 쏴! 아니 앞이잖아 어떡해. 아우 진짜 이게 이래서 실버다. 아 이게 분명히 이게 킨드분이 있거든. 근데 뭔가 이즈의 입장에서 아 좀 아쉬운데? 아니 할 거면 비전 여기서 하고 큐로 하던거 이씨. 아 큐만
원딜은 살아야 되는데 방금 같은 비전은 좀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인드. 너 죽고 나 죽고 마인드가 안 좋단 말이야. 어, 카이사 힌드 오더 아주 좋아. 바론관 오더 좋네요. 이거 이즈리얼이 힘들 수밖에 없다 게임. 치감을 갖네 이즈가. 이즈가 치감 가면 안 되는데 캠프링도 좀 아쉽다. 이 이즈리얼은 좀 아쉬운 게 우리 팀이 CC기를 꽂았을 때 CC기를 안 꽂아. 여기서 공을 꽂든지 차라리. 얘 진짜 스킨콜인데 안 쓴다니까? 아니 봐봐요. 아니 얘는 좀 아쉽다. 이래서 이즈리얼이 좀 저티어가 하기가 어렵나? 아니 봐봐 큐 있거든? 이 큐하고 봐봐 큐 있거든 지금 봐봐 큐 있잖아 큐 아 이걸 안 쏘네 미치겠다.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분은 과감하게 라인전을 못하고 이득을 볼 때 못 걸리고 애매하게 백업을 가면서 이즈 스킬을 계속 안 써. 아끼고 있는 것 같아. 막 엄청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. 그래도 좀 아쉽네. 여기서 이즈가 이기려면 5대5밖에 없겠다. 힘내 이즈야. 더 과감하게 해야 돼. 게임을 이기려면 안정적이게만 했으면 이길 수가 없어 이런 판을. 나이스 잘했다. 더 쳐. 아우 아까워. 큐! 아 너무 늦게 날려 이씨. 어어? 이분 실버예요. 누군지 몰라요. 그냥 아무거나 모르는 거라서. 아 킨드를 아 잘 그게 모르나 보다 센지. 킨드가 되게 많이 쓰거든. 킨드는 이렇게 만났을 때 카이팅을 하는 거거든.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거나 같이 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. 아 뭐 잘했는데 아쉽다 이러고 끝났나 보다. 그래서 카이사는 실버치고는 그래도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 봐봐. 자꾸? 뭐 이런 거 보면 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해야 돼. 이럴 때 있어. 봐봐. 이게 이지 입장에서는 나 죽는다는 마인드로 아무모가 킨드레드 언컴낼 뻔했거든. 잘 봐요. 이게 계속 타겟팅 우선순위 정해야 돼. 봐봐. 여기 봐봐. 아무 물렸지 여기서. 여기서 비전을 지금 여기 아래다 써가지고 큐만 맞췄어도 지금 킨드 잡고 여기서 아무모 살고. 아 힘들면 좀 더 빨리 잡았으면. 여기서 딜하고 있었네 이즈를. 딜하다가 살아나도 어차피 한 번 더 파이팅하고. 그래도 최선이긴 하다. 뭐 킨드콘 있어서 더 해봤다 안 되네. 아 그 전에 좀만 더 잘 걸렸으면 됐는데 이즈리얼이. 이즈리얼 치고는 실버 치고는 진짜 잘했는데 한 플래티넘 다이아 정도였는데 좀 실수가 많았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실버인. 그래도 실버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실버가 확실하게 굴리는 법도 잘 모르고 라인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. 보면서 좀 느꼈어. 그래도 아 이런 부분만 잡으면 이런 사람은 올라갈 만하다. 이런 사람은 내가 보기엔 내가 말한 것만 진짜 어쩌다가 내가 한 거 유튜브 봐가지고 보면 다이아는 찍겠네 잘할 것 같은데. 바둑 소리 내리다 바둑 소리.